너와 나는 여섯 종류로 인간들을 분류했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대단한 발견을 한것 같아. 막 박수 치면서. 내가 나를 선한 사람에 끼워주기를 바랐지만, 막상 내가 나더러 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게 되고 싶었어. 이를테면 너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로 인해서 너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어느 날 내가 또 슬피 울 때, 내가 기억하기를. 내가 나의 자랑이란 걸. 기억력이 좋은 네가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나는 얼쩡거렸지. 다시 같은 곳에 올 거야. 김승희 작가의 나의 자랑 1항 중의 일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도 한데요. 사실 책을 즐겨 읽긴 하지만 시는 아직도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는 제가 고등학생 때 알게 된 이후로 쭉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답니다. 김승희 작가님은 시가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르게 답하곤 하는데, 한국어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쓴다 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널 생각하는지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채게 됐다는데요.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폭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설렘, 기쁨, 행복, 질투, 분노와 슬픔.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돌아보면 그 근본에는 대부분 사랑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를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그 대상에게 전해질 때 더욱 빛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의 사랑은 닿지 못하고 아쉽게도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사랑이 제자리에 닿았다면 지금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조금은 더 무성하게 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교정지를 덮으며 고전풍의 이야기를 쓰는 건 역시 즐겁다고 생각했다. 옛날 사람들처럼 편심, 촌심, 단심 같은 단어들을 쓸 때마다 지잉하고 뭔가 명치계에서 진동하고 만다. 수천 년 동안 쓰여온 어쩌면 이미 발해버린 말들일지도 모르는데 마음을 조각 혹은 마디로 표현하고 나면 어쩐지 초콜릿바를 꺾어주듯이
마음도 뚝 꺾어줄 수 있을 듯해서. 그렇게 일생일대의 마음을 건네면서도 무심한 듯 건넬 수 있을 듯해서. 언젠가 용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날이 있었다. 용기는 그 말을 초콜릿바를 받듯 가벼이 받았었다. 재화의 마음, 꺾인 부분에서는 잔 가루들이 날렸는데. 너는 모르지. 단심. 흐리멍덩한 붉은색이 아니라 좌심실의 붉은색. 정세랑 작가님의 장편소설 '덧니가 보고 싶어'의 일부입니다. 어느덧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가득 담았던 보라디오의 마지막인데요. 보라디오를 만들어가면서 제가 아끼고 마음을 쏟는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에 행복했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생각에 설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것들이 자꾸 변하고 사라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테니까, 예쁘고 찬란한 지금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I'm not afraid.